안녕하세요. 인포드로잉의 민성삼촌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냥 좋아했습니다. 그림 실력은 뭐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수업 시간엔 수업은 안 듣고 책 모퉁이에 한 장씩 그림을 그리면 움직이는 그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냥 좋아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림 관련 과를 들어가고 싶어서 산업디자인 학과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모님은 일반과를 들어가라고 권유하셨습니다. 나중에 커서 알았지만 아마 학비 부담이 커서 그런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미대계열을 다니다 보면 부수적으로 나가는 돈이 만만치가 않는 게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그림은 나의 미래 직업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로 돼버렸습니다. 그런 와중에 취미라도 그림을 그려보고자 그림 관련 책을 구입해서 잠깐씩 그려보았습니다. 그런데 절실함이 없어서 그런지 잘 안 그리게 되더군요. 그러다가 그림을 이용해서 이야기를 만들고 작품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배우랑 작가, 카메라를 사용해서 드라마를 찍는다는 건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저에겐 무리인 것 같아서 그림을 배워서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을 보면 딱 두 분류로 나뉩니다. 그림에 관심이 있어 잘 그리고 이를 이용해서 직업으로 삼으신 분, 그리고 우리같이 그림 실력은 좋지 않으나 그림 그리는 것을 배워 뭐라도 하실 분. 저는 솔직히 그림 실력은 좋지 않지만 그림 그리는 것을 배워 뭐라도 하려는 그런 부류인 것 같습니다. 저랑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많이 성장해 가실 분, 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같이 키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림 그리기에 아주 기초적인 것을 같이 배우고 평소 자기가 그리고 싶어하는 그림이 나올 때까지 계속 연습할 겁니다. 이 채널은 전문가적인 냄새가 아닌 드로잉의 왕초보가 전문가가 되는 과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든 채널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려면 엉덩이가 무거워야 한다. 이 말은 꾸준한 연습만이 그림 실력을 키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천재도 연습벌레를 이기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한 분야에서 1만 시간 꾸준히 노력하면 전문가가 된다는 얘기가 주제인 책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꾸준하게 어떤 걸 배우고 싶다면 재미나 흥미가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아주 쉽게 그림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림 그릴 준비 되셨습니까? 먼저 A4 용지와 펜을 준비합니다. 저는 지그 캘리그라피 2 펜을 이용합니다. 이 펜은 원래 손글씨용으로 쓰는 펜입니다. 제 손에는 손글씨나 드로잉할 때 이 펜이 좋아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편하신 펜을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림 그리기를 망설이게 하는 것은 바로 나도 잘 그릴 수 있을까? 내가 그린 그림은 왜 이렇게 안 예쁠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으로 그림 그리기를 중간에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영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다룰 때 우리는 기초부터 배웁니다. 영어는 알파벳 A, B, C부터, 악기는 개이름 도레미파솔라시도부터 배웁니다. 그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시작해야 합니다. 그림은 점, 선, 면으로 시작됩니다. 이것으로도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동그라미부터 그려보겠습니다. 어떤 그림이 떠오르나요? 동그라미? 아니면 공? 아니면 눈? 다양한 그림이 떠오르겠네요. 그럼 선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이제 어떤 그림이 떠오르나요? 아이스크림? 아니면 사탕? 아니면 부채? 그림이 더 분명해지는 걸 느꼈나요? 여기에 선을 더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무슨 그림으로 보이나요? 저는 나무처럼 보이는데요. 어떠세요? 동그라미와 선을 이용해서 나무를 그렸습니다. 잠시죠.
우리에게 자세한 나무 그림은 필요 없습니다. 그림으로 상대방에게 정보를 주면 됩니다. 우리는 전문 화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그림으로 상대방에게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전달하면 됩니다. 짧은 시간에 나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렇게 점, 선, 면을 이용해서 간단한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이용해서 영화, 드라마, 웹 애니메이션 같은 창작 활동을 쉽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랑 이 기본적인 드로잉 기법을 같이 배워서 미래 1인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인포 드로잉이었습니다.